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무엇이든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 성공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면을 보고 어둠을 보는 사람은 항상 어둠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많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길들여진 생각의 기술이 바로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경위를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악한 것은 눈에 딱 들어오면 계속 보면 안 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아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귀가 뚫려 있는데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부정적인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들으면 재밌다. 다 궁금해지고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님한테 묻다가 왜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뚫려 있다고 다 보면 안 돼요. 귀가 뚫려 있다가 다 들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이 못 되는 것, 내 삶의 유익이 못 되는 것은 눈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봄이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눈을 볼 때 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보아야 첩경이 든든하게 된다. 즉 뭐냐면 우리가 볼 걸 보고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되지 사람의 모든 삶의 시작점이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바라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하루하루의 삶은 항상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셨으며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인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사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어요. 그 뜨악볕 아래 견딜 수 없으니 구름기둥 만드셔서 그늘 만들어 그들을 서늘게 해주셨고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추워 잘 수 없으니 불기둥 만드셔서 훈훈하게 만드시며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어 안전케 도와주고 밤낮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형태를 바라보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그때마다 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이 호르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고 있는 중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군사를 끌고 그들을 공격하니까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고 또 인질로 끌려가고 했다는 소식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여러분, 세상 우리보다 강하고 높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사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집사? 요즘 목사가 이긴대. 왜 목사가 더 세대? 아니, 이건 너무 신비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집사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집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목사가 양보해야 되잖아. 근데 뭐 요즘 목사가 싸운다고 이긴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이겨야지. 아멘. 목사님, 제가 이기고 왔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알고, 그래도 착해버리고 노력할 줄 알지만, 세상은 악함과 악독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과 교회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보다 앞서가서 필요를 예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 이기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가 믿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아니면 세상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믿고 살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바칠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서 마른 웅둥이에 빠뜨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삼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다가 체포하여 맹렬히 타오르는 불불 속에 던짐을 당했어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들을 지키셨어. 불꽃 속에서 춤을 추며 그 일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며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위기가 온 것이 사실이고 경제인들은 장사 못하겠다고 사업 못하겠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삼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재주 부리고 돈 끌어모으고 권력 앞에 아부하여 권력의 힘으로 나의 위기를 극복해보려 하면 점점 더 그물에 걸린 고기가 발악하면 더 챙챙 감기듯 우리의 삶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서 다른 길을 찾게 되면 더 큰 악수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암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었는데, 모세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시킨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먹이 하면서 민족에 대하여 가르쳤고, 너의 민족은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하여 너의 민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언젠가 너가 커서 성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너 민족을 이 애굽의 발톱에서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재능과 기술과 무술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렸었어. 도망자가 되어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또 다른 40년을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나이 80이 되니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에 불과했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애굽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실 때 그 손에 지팡이 하나 쥐우고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사업이 내리막을 걷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내일 살아갈 소망이 없어져 갈 때면 우리 가슴이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근심이 쌓이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숱한 기적과 표적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험과 위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언제나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16장이나 신명기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입을 벌려서 140명을 삼켜 죽이고 14,700명을 염병으로 죽이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니까 하나님 뚝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느냐면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재수 없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호주머니 틀리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코피노 고아원을 짓고 난 뒤에 개원식을 하러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이불도 사고 매트리도 사고 베개도 사고 다 물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은 좋았습니다. 3일 되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우리가 이제 빗물을 받는 시스템도 하고 수돗물도 했는데 필리핀의 수돗물이 너무 열악해서 물이 쫄쫄쫄쫄쫄 나와요. 밤새도록 바다야 좀 고이고 이러니까 바다 났는데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막 물 틀어놓고 목욕을 해 제끼니까 이게 물이 금방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전화만 하면 물차가 와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거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서 받아주면 너무 되는데 그 길을 몰랐노니까 하루도 아니야. 한낮을 물이 사장실을 못 쓰고 조금 덜 씻었어요. 수영장에 물 씻어도 되는데 그 옷고 안에서 씻는다고 그러니까 입이 좀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한낮을
한낮을 못 씻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덥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랬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길이 험하다고 힘들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막 노발대발해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다. 목사님 이제 다음에 저는 안 갈게요. 가든지 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옆에 분들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 길로, 험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다. 신선한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돌고 막 먹고 싶지만 음식이 팍싹 상하면 썩은 냄새 나고 누가 그걸 먹겠어요? 그거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환경이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딱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꿀썩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사막에 꿀썩은 과자 같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리지도 않아.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입에서 산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 없는 그 시절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여러분 모처럼 안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딱 뿌리 구워 먹으면요 아주 고소하고 파삭파삭파삭파삭해요. 고단백질. 갑자기 군침이 도네. 근데 그런 음식을 많이 주셨는데 마음이 딱 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거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다 싫어져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생겨도 고통이 생겨도 마음은 상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범사를 갖다가 다 좋게 받으면 다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는 신앙 시험하지 않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자분들 좀 이렇게 드센 남자 만나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서면요, 왜 이런 거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날 고생시키느냐 원망하지 마셔. 워낙 교만하고 잘난 체하니까 하나님이 좀 낮추시려고 하는 걸로. 그러면 감사하지. 할렐루야. 왜냐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도, 가정에 있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어제까지 홍해를 기적같이 걸었잖아. 마라의 스물을 달게 했잖아. 그리고 암말렉이 쳐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쳐부셔 주셨잖아. 그러면 오늘 어제까지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지. 그러면 복이 될 텐데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원망하면 10년을 뺑뺑이 돌렸어요. 또 한 번, 그래서 10일 만에 갈 길을 40년 곡성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뺑뺑이 도는 것은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 진짜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망하면 뭐 돌리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갔던 경로를 예측하여 지명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경로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어. 한번 들어가 보셔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지중해를 걸어 지나가서 직진 내버리면 금방 가버리는, 10일이면 가버릴 거리를 세상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한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일 있어도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마. 이거는 여자분들이 아멘하세요. 아멘. 여자분들 아멘을 그런 게 좋지. 남자는 입이 좀 무거워서 조금 그런, 여자는 이게 문제야. 이게 원망하지 마시오. 원망하면 뺑뺑이 돈다니까. 오늘 아, 내 인생도 뺑뺑이를 좀 돌았다 싶은 사람들 손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다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다 뺑뺑이 돌아. 저도 진짜 뺑뺑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아멘. 거기도 뺑뺑이 돌고. 인생은 뺑뺑이야, 진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 딱 한 가지야.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은 불신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기를 원하고. 근데 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니까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내용이 나와요. 4장 이하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한지라?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런 물 없이다. 물 없었어요. 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을 있게 하셨어요. 음식 없었습니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 상하니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내가 침 놓습니다. 안 좋은 일 당해도 에이씨 이러지 마셔. 에이 뭐 이러지 마셔. 그럼 마음 상하면 안 돼. 아이고 나 다시는 이러지 마셔.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여러분 이제 딱 경고하세요. 우리 이제 뺑뺑이 그만둡시다. 시작. 아멘. 아니 1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돌았다니까. 옆에 분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의지가 아니 뺑뺑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뺑뺑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어? 그런데 이걸 이걸 잘해야 돼요. 모든 면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사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뺑뺑이 안 돌아요.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맹인들이 코끼리 한 마리를 바라보고 이게 어떠냐 했더니 코를 만진 사람들은 나팔 같다 그러고, 어? 배를 만진 사람은 큰 하늘 같다 그러고, 다리 만진 사람은 큰 기둥 같다 그러잖아. 다 자기의 관점이 다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이 떠져야 돼요. 모든 산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다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다 늙어 빠진 80의 나이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이건 프로테스에도 없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그 호랑이 발톱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 해방시키잖아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승부해야지 내가 가진 자원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면 언제나 짜증스러워요. 돌아보면 밥이 없어. 돌아보면 돈이 없어. 아이고 오늘까지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티코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가보니까요 다른 남자가요 다른 가족들하고 막 벤츠 타고 다니게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믿음 주시면 더 큰 벤츠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고 감사해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그릇 만큼 축복하신다. 아, 축복받을 그릇을 키워야지.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게 나쁜 게 뭐냐면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한 게 있어. 맞아 틀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요, 여러분 몸은 하나도 안 남아. 정말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눈이 범죄하던 빼버리라. 여러분, 20년 전에 나 이미 빠졌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게 나만 남는 게 단 한 가지 어디 남겠어? 정철 집사님 아멘 하세요. 비행기 못 몬다니까 이미 다 잘렸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신 거야. 아멘 하세요. 은혜 주셨잖아. 우리가 재증은 지금 밥 한 끼 죽여도 뭐 죽든 뭐든 뭐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있어 감사해야지. 그런데 100가지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모자란 것 가지고 원망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어? 믿습니까? 네. 어, 너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원망하지 말아라. 어, 감사해라. 오늘 인사하러 왔길래 좋은 날은 오늘로 끝이다 그랬었네. 그리고요. 민수기 21장 5절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보니까 왜 우리 보고 애굽에서 끌어내야 돼? 이거 애굽을 자꾸 생각해. 이러면 세상 사람 이름 기회 가서 교회에 나왔으면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지 마세요. 믿음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미 떠나 나왔잖아. 그런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힘들었습니까? 편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노예였어요.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가지고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데 재료도 안 주고 할당량을 주었어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군인들이 두드리 맞고 임금도 안 주고 짐승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 상하니까 오히려 또 그때를 그리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현실은 고통이지만 추억은 아름답단다. 고통도 아름답게 느껴진단다. 이 바보 같은 짓이야. 옛날로 돌아갈래? 그러면 안 돌아간다잖아. 어?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열대 따가운 지방일수록 독사가 악바리가 돼가 독이 많답니다. 그리고 열대 지방에 맹독성 독사들이 많아요. 삼보사라는 게 있어요. 삼보사라는 게 뭐냐? 탁 물리면 세 발자국 딱 가면 딱 죽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맹독성 독사를 주님이 딱 풀어가지고 원망하니까 사람들을 딱 물어 죽이는데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에서 죽어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어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전 은혜도 잊지 말고 그제 은혜도 잊지 말고. 아멘. 참 남자들은요 참 삶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도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요 10년 전에 선물 사준 거 기억 안 해. 어? 이미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 옆에 사람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 뭐 반지 끼면 그때 생각내가지고 또 선물 사달라고 그런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야. 정질 주세요. 아멘 하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래오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도 안 되니까 뱀까지 내보내가지고 물어 죽이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민족 죽이시렵니까?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좀 지도자들은요 왜 지도자이냐면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모세야 굴이
뱀의 형상,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여 독사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달은 구리뱀은 나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시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독이 팍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싹 나아버렸어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없는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고 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살려주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한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벌도 좀 받아야지. 앞으로 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되는 거지. 그까지 그 노뱀 바라본다고 낳느냐고 하면서 교만하고 악바리가 돼가지고 진짜로 그 노뱀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다 죽어갔어요. 물어봅시다. 노뱀 보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눈 한번 딱 들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뭐 힘드냐? 교만의 마음이 힘든 거야. 그 믿는 게 힘든 거야. 교회 나오는 게 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요? 교만하면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자만하면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철없는 죄를 지어도 겸손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 길이 열릴 텐데 왜 교만하여 교회 안 나오느냐 이 말, 왜 교만하여 주님 안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설령 잘못하고 능력 부족하여 사업을 내리막길 걷고 가난으로 먹을 것 없이 손가락 빤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주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발전되어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있고 슈퍼만 가면 먹을 것이 늘려 있어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모레면 좋아지겠지 하며 오늘의 슬픈 시간들을 애써 참으며 살아와 가봐도 내일 가도 또다시 슬픔이고 모레 가도 또다시 슬픔이고 또 1년 후에 가도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겁고 힘든 삶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이 짐승처럼 또다시 땀을 흘려 돈으로 땜질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구원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가는데 저 구리뱀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죽어가는 사람 놀리지 말라고 죽어가는 사람 다시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며 교만으로 마음을 무장한 사람은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래, 나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악독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교만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결과 뱀의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지금 내 몸이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저 구리뱀을 바라보며 내가 살리라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에 입을 자격 없고 내 모습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을지라도 오늘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여 바라보기를 원하며 내리막을 긋는 자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고통에 휩쓸려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 희망은 생겨나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며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속에 내몰리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날에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살 길은 경제 아니면 사회 정치에서 살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보고 외치면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며 주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